내려붙이지 마시고 바깥쪽을 올려 붙여야 돼요. 내려붙이면 펴져요. 이렇게 올려서 붙이세요. 이렇게. 접착만 하는 거예요. 힘 너무 주지 마시고 이거 꽉 누르면 또 주저앉거나 펼쳐지니까 살짝 붙잡고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걸치면 어떻게 보세요. 형태를 보시고 아 이렇게 줄어들면 되겠다 싶으면 그 상태로 홀 도넛을 만들어서 갖다 댄 다음에 마찬가지로 바깥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붙이죠. 이렇게 내려붙이고 손으로 움직이다 얹혀져야 되니까 평평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완전히 동그랗게 고른 모양이 되도록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해봐야죠. 우리 그냥 하는데 건너쪽으로 우리 예술인이 내누리니까 4.5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실수하시고 여기 자르시면 굉장히 넓은 몸통이에요. 여기는 완전히 직선으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네. 자, 여기서 붙잡고 여기를 좀 내줘야 되는데 여기 손가락으로